가상 레벨 가상 원을 영 프리셋 모든 걸 가상 위젯 가상 레벨 영 스트릿과 함께야 걸만 노래는 눈앞에 펼쳐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영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특집 영스콜 스테이씨 만나기 전에 금융 관련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남희연 과장님과 잠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협력실 남희연 과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웬디 영스트리트 함께해서 항상 즐겨듣는 프로인데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네, 와,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청년층에 도움이 되는 금융생활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또 달려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불법 사금융, 그리고 정책금융상품, 생활정보.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먼저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서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보이스피싱, 뭐 네. 스미싱 여러 가지 이제 수법들이 좀 자금이 급한 청년들에게 좀 그 지갑을 노리는 이제 나쁜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고자 오늘 이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생활비 같이 뭐 자금이 급하거나 이럴 때 온라인상으로 뭐 대출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상한 문자를 받게 된다면 네. 거기에 이제 현혹당해서 맞아요. 이런 심리적인 점들을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들이 좀 일어나게 돼요. 맞아요. 문자들도 저한테도 많이 오고 네.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오더라고요. 네. 요즘 그 청년층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가장 혹시 심각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우선은 좀 한 가지 그 피해 사기 수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구재 대출이라고 혹시 웬디 씨께서는 들어보셨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내구재라는 게 사실은 저를 구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구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를 스스로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반대로. 수법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청소년분들이나 청년들에게 신규로 이제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저한테 그 돈을 휴대폰 가액의 한 50% 정도를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갈취를 해가게 되는데 와,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네. 뭐 상품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 기타 현금성 결제들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자기 이제 개인정보 유출까지 함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 피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청년분들께서 물론 웬디 씨 팬층들도 이제 그쵸.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핸드폰을 개통해 줄 테니까 돈을 내가 어느 정도 주겠다 이런 네.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피해를 항상 이게 돈 거래이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뭐든지 좀 신중하게 좀 맞아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상의 뭐 문자나 아니면 요새 특히 좀 유행하는 게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여기서 이제 대출이나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게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람하고의 금융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되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수 네, 네.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그 정책 서민금융 사칭 피해라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뒤에 보시면 저희 콜센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좀 네. 전화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진위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네. 마산의 아재대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자는 아예 무시해가지고 피해를 당할 일은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마산의 아재대님. 저도 마산의 아재대님과 비슷한 마산의 아재대님처럼 약간 좀 무시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게 오면은 에이, 설마 아니야? 이러고 좀 다 무시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나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한번 대응을 하면 빠져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이 있으시다고 들어봤어요. 네, 우선은 사실 이제 햇살론 유스라는 상품들을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햇살론 유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 34세 이하의 성인이라면 물론 웬디 씨께서도 이제 해당이 되는 되죠. 거죠. 휴, 네. 네. 만 34세 이하 성인이면은 뭐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뭐 병원비 등 명목으로 해가지고 2년간 최대 1,200만 원 네. 그리고 거치 기간은 최대 8년 그리고 네. 상환은 7년까지 해서 와우. 총 15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갚으시는 건데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정책금융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시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 목돈이 생기시면은 바로 상환하시면은 네. 그만큼 이자 부담을 계속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법사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기보다는 먼저 이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명한 방법이다. 네. 혹시 저에게 추천할 만한 금융 상품이 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시죠. 이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대본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거를 어떻게 웬디 씨께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웬디 씨께는 이런 대출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 쪽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한번 일을 해서 한번 투자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출 쪽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투자 쪽으로. 네. 좋습니다. 한번 그럼 끝나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진 촬영도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또 마지막으로 또 생활 정보인데요. 은행에 맡겨놓고 또 잊혀진 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의 조회와 또 출금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휴면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생소하실 텐데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좀 맡겨놓고 잊어버리게 되면 맞아요.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으시면은 그게 거래 정지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휴면 처리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풀면은 잠자고 있다. 그렇죠. 잠들어 버린다라는 뜻인데 이제 은행에서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휴면 처리가 되고 그런 휴면 예금들이 법률상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휴면 예금 찾아줌이라는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서 간편하게 조회해서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이름이 휴면 예금 찾아줌이라는 사이트인 거죠? 휴면 예금 찾아줌. 한 번쯤 그래도 조회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 뭐 사실 조회한다고 해서 뭔가 이게 크게 뭐 금액 돈이 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쵸.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뭔가 부모님 또는 뭐 친구들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좀 알려드려서 혹시 내가 잠자는 돈 없을까 이거 그쵸.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도 한 2-3분이면 되니까 맞아요. 시간 혹시 얼마 모릅니다. 네, 있을지도 모르고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찾아간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거 실제로 찾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제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어떤 얼마를 찾아가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억원 이상 정도는 찾아가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거를 휴면에? 그렇죠. 잊고 있었다고요? 네. 그 저도 이제 센터에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던 시절에는 이제 그 IMF 때 은행에다 넣어놓으시고 미국으로 넘어가셨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정도 찾아가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현실적인 사례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려서 이제 뭐 이제 요 방송을 통해서 알아서 조회해 보셔서 찾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 그 전국에 50개 그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찾아와서 이제 저희 금융 상담을 좀 받으러 오셨다가 의도치 않게 이제 상담사가 휴면 예금하고 보험금 좀 찾아보시는 거 어떠세요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그 고객이 이제 찾아봤는데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있습니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는 것도 생활하시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웅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휴면 예금 찾으면 용돈 들어오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라고 이분은 미리 찾으셨네요. 경험을 겪으신 거죠. 휴면 예금. 드립니다. 진짜 칭찬드립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몇만 원이어도 기분 좋잖아요. 네. 선승환이 신이다라는 분 진짜 유용한 정보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완소분들도 있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정보들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끝으로 또
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지.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죠. 부분들이에요. 없죠. 그래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융 거래를 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본인 맞아. 상황에 맞는 것인지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아요. 정도는 정말 꼭 확인을 해보시고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한 단계만 거쳐서 가시게 되면 피해는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서 네. 해라. 네, 좋습니다. 돈이니까 또 돈 문제는 돈이죠. 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특집 우리 영스쿨.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스테이 씨랑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력의 주파수 Stay Tuned 영실트 ASAP하게 Run to You 할 준비 끝! 지금부터 스테이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특집 영스쿨 스테이씨 편! 네, 웬디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특집 영스쿨은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고요.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어디서 약간 상큼한 향기도 나고 정말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달콤한 향기도 지금 나고 있거든요. 들어오셨을 때 하이틴 영화 뚫고 팀 프레쉬 뿜뿜하면서 나타났잖아. 스테이씨 완전체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저도 톤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앤디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카메라를 향해서 청취자분들께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부터 인사드릴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리더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작년 9월에 세강경으로 활동하실 때 시은씨, 세은씨, 제이씨가 영실트에 다녀가셨잖아요. 네. 정말 네. 오랜만에 완전체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우리 두비둠님 하나 문자 읽어주세요. 네, 두비둠님께서 3세대 최애 그룹과 4세대 최애 그룹의 만남이라는 아,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최애 그룹 기분 좋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한 번씩. 이휴님. 네, 이휴님, 웬디, 스테이씨 파이팅. 파이팅. 또 시은 씨. 네, 아이스베어님께서 짱테이 씨 어서 오십시오. 웰컴 웰컴. 아, 반갑습니다. 네. 5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 younglove.com으로 컴백하셨는데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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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각 시상식 때 좀 뵙기도 했는데 맞아요. 네. 네. 사람한테 가면은 ISFP가 돼가지고 요용 이랬다가 라디오만 하면 ESFP가 돼가지고 근데 자주 보고 약간 이러고 인사하고 지나갔죠. 기억나시죠? 네. 반갑더라고요. 작년에 영실 다녀가시고 정말 바쁘게 보내셨더라고요. 연말에 스페셜 무대에 올해 초에 상도 정말 많이 받으셨고 휴식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래요? 아주 잠깐? 잠깐? 잠깐 저희 각자 집에 아마 설 때 이틀 3일 네, 네. 2, 3일 있었습니다. 그건 휴식기가 아니죠. 네, 그건 정말 설 연휴라서 한 거고. 근데 올해 초에 3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신인상과 디지털 음악 본상 그리고 31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에서 베스트 퍼포먼스상 안 끝났어요 여러분. 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발견상까지. 멋있다.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실 때도 저도 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2022년 시작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상을 받았는데 일단 너무 실감이 안 났고 또 너무 감사드렸고 진짜 내년 그 작년에 받았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또 더 좋은 상들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이번 앨범도 반응이 아주 핫하더라고요. 타이틀곡 Run to You 뮤직비디오가요 여러분 하루 만에 너튜브 1000만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스테이시 분들을 대세여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이야 막 열어.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앨범 제목이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네. younglove.com 이게 도메인 주소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뜻인지. 네, 저희가 실제로 younglove.com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저희 PD님의 아이디어였긴 했는데 일단 영러브가 저희 수록곡에도 네, 영러브라는 있죠. 노래도 네. 있고 저희 수록곡이 총 6가지 트랙이 있는데 다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번에 스테이시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나온 앨범 이름이에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커버도 되게 예뻤어요. 보라색으로 약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또 놓치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타이틀곡 소개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네. 이번에 곡 소개 담당 누구죠? 저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수민씨 네. 곡 소개 시간 많이 드리니까 네. 충분히 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런투는 남들이 뭐래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너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마음을 저희 스테이시만의 느낌으로 거침없이 표현한 곡입니다. 와! 완벽했다 완벽했다 완벽했어. 네. 그럼 혹시 멤버들은 타이틀곡 말고 각자 이번 앨범에서 뽑은 최애곡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네. 네. Butterfly라는 곡인데요. 맞아요. 제가 평소에 R&B 장르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Butterfly가 그래서 제 최애곡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Young Love라는 Young Love. 곡을 좋아하는데 저희 네 번째 수록곡인데 맞죠. 뭔가 약간 락 같은 스타일의 곡이라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장르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애정하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룩이랑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또 한 분씩. 네. 저도 younglove.com younglove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younglove.com도 있잖아요. 네. 네. 노래. younglove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 해보는 장르이기도 해가지고 네. 되게 활동을 하면서 되게 신박하게 잘 재밌게 것 같아요.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저는 24/7인데 원래 저도 영러브였다가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뭔가 되게 잔잔한 저희 목소리를 들으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4/7으로 바뀌었어요. 24/7 너무 좋죠. 네, 우리 또 신신. 네, 저는 쌤쌤이라는 곡인데 두 번째 트랙이고요. 네. 되게 가사도 그렇고 약간 노래 전기라 그래야 되나?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의 힙함? 조금 맞아요.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네, 제 최애곡입니다. 저는 솔직히 최애곡을 하나를 못 고르겠더라고요. 런 투 유도 너무 좋았고 네. 두 번째 쌤쌤은 코러스랑 추임새랑 애드립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세 번째 24/7도 목소리 톤이랑 합이 너무 좋게 잘 들리는 곡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버터플라이도 너무 좋았고 솔직히 다 좋았어요. 영러브도 너무 좋았고 마지막 트랙 그 여섯 번째 I want you baby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다 좋다고 얘기보다 뭔가 몇 개를 골라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도 다 명곡이어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스테이시 분들이 본인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일명 틴 프레쉬. 네. 보니까 스테이시 그 공식 향수도 있더라고요. 무려 네. 틴 프레쉬 향이던데 어떤 느낌인지 우리 영수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틴 프레쉬 향. 오늘 말을 담당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누가 해볼 사람? 네, 틴 프레쉬.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 이제 딱 처음 맡으면 약간의 자몽 향과 자몽 달달한 그런 뭔가 상쾌한 향이 섞여 있는 네. 향인데요. 네. 아, 이거 맡아보셔야 하는데 여기 앨범 안에 있습니다. 아, 앨범 안에 있어요. 네. 나서 그런 건가? 아, 그럴 수도. 아까 들어왔을 때 네, 어떤 향 되게 기분 좋은 향 확 나더라고요. 이 향인가? 좋습니다. 난 맡을 수 있지롱. 앨범 있어서 앨범 받아서 맡을 수 있지롱. 네. 그럼 멤버들이 생각하는 팀 프레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아, 이거는 한번 저희가 찝어볼까? 아,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외칠게요. 네. 하나 둘 셋. 세은 언니. 지금 나. 세은 언니.
어. 본인 뽑은 사람 될 거야. 우리 아이사 씨는 본인 뽑았고 지금 또 누가 나왔죠? 세은 언니요. 세은 씨. 그리고 리윤 씨도 제이 씨도 나왔고. 어,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네, 다 나온 거의? 것 같아요. 다 나온 것 같아요. 윤희 빼고 안 나와. 저랑 시은 언니 빼고 다 나와. 네. 그럼 저는 시은 씨랑, 네, 시은 씨랑 윤 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안 나왔다. 안 오신 사람이 없다. 예. 네. 이건 진짜 향 맡아봐야 됩니다, 향은. 어,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스테이시 분들이 영수 청취자분들을 위해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떤 곡인지. 네, 어, 저희가 라이브로 준비한 곡은 저희 타이틀곡의 Run to You라는 곡이에요. Run to You. 네. 너무 좋죠. 네, 그러면 팀 프레쉬 뿜뿜하는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Run to You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네. 네. 우! 와우. 저주 낙독에 난 기대 그처럼 걱정에 난 안 바뀌네 또 가끔 말을 막해 너무 딱히 욕소리도 나는 안 들리네 Run to You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 노래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전 스테이시 분들 노래 중에 추임새들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그게 더 곡을 살리게 하는 느낌이랄까? 아, 너무 좋았습니다. 완성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아, 뒤쪽부터 가볼까요? 네. 할까요? 모니터가?
헬리콥터와 마법사님께서 라이브 정말 라이브 장인 스테이시 라이브 가자! 와 진짜! 와. 진짜 라이브 하면은 스테이시 분들을 언급할 정도로 라이브 진짜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또 트혜진님, 정이름님, 성이름님, 성이름님. 네. 자. 라이브 맞아? 완전 CD 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트혜진님. 네. 애들아 CD 그만 먹으라고 했잖아. 그러다가 배탈 나. 첫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CD를 삼킨 줄 알았죠. 너무 좋습니다. 역시. 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특집 영스쿨. 매 무대마다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스테이시 완전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스테이시에게 궁금한 점들 미리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네, 김지웅님께서 멤버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번 타이틀곡에서 서로 탐나는 파트가 있나요? 있다면 그 파트를 한번 바꿔서 불러주세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먼저 네 말씀해주세요. 저 먼저 할까요? 아 그래요? 제가 항상 말하는 파트인데 네. 우리 제이 첫 도입부 파트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항상 제이를 흉내내면서 불렀었는데 네. 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놔두게 난 기대 여전히 걱정해 난 안 바뀌네 또 가끔 말을 막해 너무 딱히 소리들 나는 안 들리네 너와 잘한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다들 파트를 바꿔서 불러도 너무나도 완벽한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예. 김은준, 현재 시은, 수민, 채영, 세은, 윤, 시은이랑 수민, 채영이랑 세은, 윤이랑 제 이렇게 방을 네. 함께 쓰고 있잖아요. 네. 최근 숙소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룸메이트 칭찬해주세요. 아, 저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일인데요. 네. 제가 새벽에 잠깐 깼어요. 네. 아세요? 몰라요. 깼는데 제가 이제 침대에 이제 쿠션을 양옆으로 두고 자는데 하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에 봤는데 아 있길래 아 주워야겠다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시은이 이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층 침대를 쓰고 시은이가 1층 침대 했는데 그래서 뭐지? 왜 시은이 이불이 저기 있지? 하고 제 침대를 보니까 제 쿠션은 옆에 있고 이제 네. 다 있고 시은이가 이불을 발로 다쳐서 이불을 바닥에다 두고 혼자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 아니 근데 왜 중간에 그러면 쿠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오른쪽이랑 왼쪽에 두는데 오른쪽이 없어졌는데 그 오른쪽 쿠션이 나한테 왼쪽에 가 있었어. 잠결이 일어나면 헷갈리시죠? 네. 저 기억이 났어요. 아, 기억이 났어요? 그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모든 뭐지? 그러니까 휴대폰은 약간 벽과 그 바닥 사이에 껴있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자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불이 바닥에 있고 뭐 베개도 약간 많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아. 다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잠자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불이 바닥에 있고 막 오늘 꿈이 길었는데 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래서 해프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임수영님, 각자 이번 앨범 곡들 중에서 좋아하는 가사 구절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Butterfly 중에서 이거 불러주실까요? 이유가 되어줬어. 이유가 되어줬어. 너란 존재만으로 저 하늘을 꿈꾸게 했어. 라는 구절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가사 구절이 있을까요? 솔직히 너무 많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저는 네. 제 런트 파트 중에서 네. 다 버리고 파 너만 있다면 no worry.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소절을 다시 얘기해줄 수 있어요? 다 버리고 파 너만 있다면 no worry. 아 팬분들 심쿵사했다. 아 이거 하나씩 들어볼까요? 몇 분 있으시면 또? 저도 갑자기 생각이 있어요? 났어요. 네. 저는 저희 런투에서 혹시라도 잘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왜? 그 파트가 같이 파트라서 예. 네, 멜로디도 그렇고 네. 너무 가사가 와닿는 것 같아요. 잘 맞죠. 좋죠. 아 가사가 구절 좋은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4198님 며칠 전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멤버들 사진이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다들 보셨나요? 기분 네. 어떠셨어요? 네. 아, 전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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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세요. 신기하다. 뉴욕타임스퀘어에 네. 너무
멋지죠. 네. 네. 와, 멋있다. 직접 가서 더 그렇죠. 봤으면 진짜 좋았을 이거야말로 직접 가면은 막 우와 이렇게 와, 너무 크니까 와, 대박. 언제 꼭 가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딱 올라갔을 때. 네. 이쯤에서 저희는 2부 끝고 스테이시의 Same Same 듣고 3부에서 스테이시 분들과 더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 연세트리 들어볼래. 네가 찾아 재미 안 해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백칠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함께면 팬시의 노래.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 영스쿨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특집으로 꾸미고 있죠. 스테이시 완전체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스테이시 멤버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Run to you 그리고 Talk to you. 와우. 너에게 달려가서 내 속마음을 말하겠다 라는 뜻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 들으시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멤버를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고민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는 먼저 수민 씨. 시은. 오, 아이사 씨. 수민. 시은 씨. 수민. 그리고 세연 씨. 시은 언니. 재은 씨. 제이 씨. 자윤이. 윤 씨. 제이. 오, 좋습니다. 두 번째 누구보다 욜로 라이프를 잘 즐기는 멤버는 수민 씨. 윤. 아이사 씨. 윤. 시은 씨. 윤. 세연 씨. 윤. 제이 씨. 윤. 윤 씨. 윤. 아. 5입니다. 세 번째 같은 팀인 내가 봐도 정말 프로 아이돌스러운 멤버는 수민 씨, 제이, 아이사 씨, 시은, 시은 씨, 세은. 오, 오케이. 세은 씨, 시은 언니, 제이 씨, 시은 언니, 유은 씨, 시은 언니. 아,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야무지고 정말 야무지고 또 프로에서 돈 관리나 재테크도 제일 잘할 것 같은 멤버는 수민 씨, 시은, 아이사 씨, 수민, 시은 씨. 수민? 세연씨? 아이선언니? 제이씨? 시은언니. 윤씨? 시은언니. 정말 마지막 질문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 이맘배로 이 멤버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수민씨? 세은. 아이사씨? 어렵다. 윤. 아, 오케이. 시은씨? 세은. 재은씨? 시은언니? 제이씨? 윤. 윤씨? 아이선언니. 질문 딱 하나 빼고 다른 멤버분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질문 딱 하나는 만장일치더라고요. 네, 먼저 첫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는 수민 씨랑 세연 씨가 시은 씨라고 해줬어요. 네, 맞아요.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연이는 어땠어요? 저는 시은 언니를 딱 보자마자 누구더라? 봤었는데? 이래서 기억이 났어요. 어디서 봤지? 맞아. 우리 수민 씨도. 저도 마찬가지로 연예인이다 약간 이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봤던 사람이다. 네. 약간 그런 신기하다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우리 시은 씨랑 아이사 씨가 수민 씨를 골라줬습니다. 네. 맞아요. 이유를 또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가장 회사에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왔던 친구가 수민인데요. 네. 그때 수민이가 딱 교복 입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그 풋풋한 수민이가 딱 기억에 남아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약간 안녕하세요. 예. 약간 지금이라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시은 씨도 네. 수민 씨를 골라주셨어요. 네, 저는 뭐 수민이가 알고 있겠지만 첫인상이 뭔가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고집이 셀 것 같고 그런 네, 약간 그래서 뭔가 네. 첫인상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첫인상과 굉장히 다르다. 네, 룸메까지 한다. 고집은 처음 듣는데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첫인상하고 상관없어요. 나중에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윤 씨랑 제이 씨는 서로를 지목해 주셨어요. 네. 네. 이유를 들어볼까요? 이게 제가 제이가 가장 인상 깊은 게 제가 그동안 막내였단 말이에요. 연습 들어오고. 근데 뭐? 나랑 동갑인 애가 들어온다고? 라는 1차 충격과 2차 얘가 너무 귀여운 흰
핑크색 후드티를 입고 맞아요. 멤버들 다 기억하시나 봐요. 네. 네. 멤버들 다 인사하고 저 학교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만났었는데 그래서 가장 인상 깊어요. 어, 네. 그리고 우리 또 제이 씨는? 아, 저도 이제 제가 막내일 줄 알았는데 또 동갑인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뭐 안심하라 이러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교복 차림을 입고 뭐 안경을 쓰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청 키가 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키가 크구나. 그래서 약간 피지컬로서 놀랐던 친구. 네. 아 좋습니다. 아, 두 번째 만장일치였던 질문이었죠. 누구보다 욜로 라이프를 잘 즐기는 멤버는? 저는 이건 처음에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알았거든요. 유은 씨. 예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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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가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멤버들이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말해줘. 아, 근데 본인도 인정하는구나. 네, 본인도 네. 알 것 같아. 욜로 라이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 사니까 그만큼 재밌고 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욜로! 아, 완전 제 이야기네. 제가 이게 뭔가 이 일을 할 때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자기 관리를 하면 아,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거 먹고 살자고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 라는 아~ 생각이 저는 밥은 무조건 잘 챙겨 먹고 어. 이런 저가 행복하고 재밌으면 되는 어, 어, 어. 삶을 맞아. 즐겼거든요. 아, 그거 you only live once. YOLO 네. life. 누구보다 풍기는 바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 바이브가 약간 YOLO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팀인 내가 봐도 정말 프로 아이돌스러운 멤버는 했는데 우리 수민 씨는 제이 씨라고. 네. 네. 어 저는 제이가 이제 평소에는 엄청 언니 자기가 와가도 돼요? 해도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무대 올라가면 엄청 카리스마 있게 변하잖아요. 눈빛이 돌변하더라고. 네, 그게 너무 아, 프로 아이돌스러워가지고 네 멋있습니다. 부끄러운가 봐요. 우리 시은 씨는 세은 씨라고. 어, 저는 네. 가끔 세은이가 셀카 찍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와 네. 프로 아이돌 같다. 왜? 셀카 찍을 때 왜요? 와 진짜 열심히 정말 아~ 집중해서 와 이렇게 하면 진짜 셀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없겠다. 네 셀카 잘 찍으시는구나. 네 잘 찍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사 씨, 세연 씨, 윤 씨, 제이 씨 모두 시은 씨를. 아 네. 네. 아 네. 이유를 들어볼까요? 시은 언니가 스케줄을 하기 전에 아 너 너무 졸려 집중 못할 것 같아 하다가도 또 스케줄 막상 가면은 제일 집중 잘하고 아~ 제일 잘해요 또. 맞아. 아~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집중할 때 확 하는 아~ 프로페셔널한 맞아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까 고음을 딱 지르시는데 두 발 딱 벌려가지고 이렇게 와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 정말 야무지고 똑 부러져서 돈 관리나 재테크도 제일 잘할 것 같은 멤버는 했는데 시은 씨가 세 분이 나왔어요. 수민 씨랑 윤 씨랑 제이 씨가 시은 씨를 선택해 줬거든요. 이유를 네.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먼저 똑 부러지는 거는 진짜 똑 부러지고 이미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은이를 바로 되게 아기자기하고 조그매하신데 단단한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은 씨랑 아이사 씨는 수민 씨라고.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민이도 되게 똑부러지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네. 약간 망설인 이유가 수민이가 되게 착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당할 것 같아. 안 돼.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안 돼.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이 계시니까 상담을 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연 씨는 또 아이사 씨라고. 네. 뭔가 저도 시은 언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 다음 멤버를 생각했을 땐 아이사 언니인 것 같아요. 뭔가 언니가 하는 그런 행동이나 딱 뭐 챙기는 거? 이런 거 하면 잘 챙길 것 같아요. 신경 쓰고 관리하는 거. 아 근데 이렇게 약간 똑 부러지는 멤버들이 많으니까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막내분들도 그렇고 그쵸? 네. 네. 다 언니들이네. 아, 그쵸. 그러니까 다 언니들이니까 언니들 위주로 다 뽑았잖아요. 되게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YOLO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 멤버로 살아보고 싶다 누구 했는데 우리 수민 씨랑 시은 씨는 세은 씨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네, 이거는 저랑 신이랑 같은 맞아요. 이유인데 오! 얘기해 주실래요? 아, 저희는 되게 저희 스스로를 좀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완벽주의자.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심한데 세은이는 뭔가 그게 저 지금 세은이 네,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네.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별 굳이 그냥 넘겨도 되고 사소한 것까지 넘어가도 되는 거를 계속 거기에 붙잡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쵸? 머리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생각이 많아요. 네. 근데 세은이는 그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금방 떨쳐 지나가 버리고 그게 제일 모습이 네, 좀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 뭔지 알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딱 닥쳤을 때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요런. 네, 네, 맞아요. 요런 마인드라는 거죠. 네. 아, 너무 좋네요. 또 우리 아이사 씨랑 제이 씨가 윤 씨를 골라 주셨습니다. 네. 윤희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평소에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몸에서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저도 항상 이렇게 밝고 싶다 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우리 아이사 씨도 똑같은. 네, 저도 그 윤희의 그 YOLO 라이프 생활을 YOLO.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사 씨 한번 YOLO 외쳐주시면 안 돼요? YOLO. YOLO. 같은데. 아이사 언니랑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세은 씨는 시은 씨라고 네. 했고 윤 씨는 아이사 씨라고 했어요. 한 번씩 네. 또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전 좀 생각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반대로 했어요. 맞았네요, 잘. 네. 네. 그리고 우리 윤 씨는 아이사 씨라고.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욜로 생활을 맞는 즐기기 때문에 네. 아이사 언니 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아, 배려 언니라 가지고 네. 저도 아 나도 저런 배려 깊은 마음을 이 한 곳에 갖다 놓고 싶다 해서 아, 아 둘이 좀 같이 다녀서 좀 오래 이렇게 좀 해봐요. 같이 섞이지 않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Run to you 그리고 Talk to you 질문들 만나봤고요. 멤버들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자, 저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우리 스테이시 분들의 라이브를 또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이 노래 아까 좋다고 많이 했던 수록곡이죠. 네.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의 수록곡인 Young Love 다섯 번째 수록곡이죠. 어떤 곡인지 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oung Love는 상처와 어리숙함도 영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달콤하고 아름답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 곡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 완벽했다, 완벽했다. 지금 에라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보고 계신 분들은 라이브 내는 동안 감상평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멤버분들 준비되셨으면 스테이시의 라이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ng 네. Love. 네. 네.
차갑게 식은 내 맘 Don't you act like you don't know I don't 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와,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CD 아니고 정말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윗한결님께서 영러브 라이브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저... 응원도 너무 좋지만 라이브로 되니까 더 좋네요. 와, 이 기타 사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전소님. 네, 전소님께서 여섯 명의 음색이 서로를 더 빛내주는 것 같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음색 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물 흐르듯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쓴당님님. 저가요? 네, 네, 맞습니다. 쓴당니님께서 무대 의상 아닌 사복 입고 영럽을 부르니까 뭔가 색다르고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뭔가 또 저 자유로워 보이는 딱 너무 잘 어울린 노래였습니다. 또 트혜즈님. 네, 항상 영럽 들으면 기쁨에 눈물이 나는데 콧물도 눈물도 콧물? 아, 오늘도 오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콧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눈물 장면 철컥 유유. 어머, 어떡해. 아, 괜찮아요. 저도 마스크 썼는데 마스크 안에서 콧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예.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서 마스크 썼던 분들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눈물 장전, 콧물 장전 좋습니다. 또 제이가 제일 좋아. 제이, 네. 가사 진짜 너무 소설 뚝딱. 거기에 스테이시 음색 들어가니까 완전 서사 뚝딱이네요. 아, 아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지민님. 네, 올해 재수예요. 그렇지만 스테이시가 있어서 올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해서 서울 갈게. 다들 기다려. 아, 진짜 진심이다. 서울 가서 제가 꼭 볼게요. 막 이런 마음. 꼭 봐요. 네, 기다릴게요. 우리 지민 씨를 위해서 같이 화이팅을 외쳐드릴까요? 지민님, 화이팅! 좋습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우리 특집 영스쿨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갑벽한 팁입니다. 스테이시 완전체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님 질문 있어요. 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뭔가요? 별명 저는 네. 약간 계속 토끼상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약간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토끼 리더? 토끼? 그런... 토끼 리더. 네. 토끼 리더.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토끼 대장 이런. 핑크빛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립니다. 또 아이사 씨. 네, 저는 아이 사랑해. 아, 뭐야. 아이 사랑해. 이런 느낌. 아, 너무 좋네요. 또 우리.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부르는 신니 이것도 좋고, 꿀짱구. 꿀짱구. 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별명인데 많이 불러주시거든요. 요즘도. 네, 점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꿀짱구.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세현 씨. 저는 세바스찬이라는 별명. 세바스찬이요? 네. 골저스한 느낌의 별명을 갖고 싶어가지고. 네. 세바스찬. 세바스찬. 또 제이씨는? 저는 말랑 말티즈 제이도 좋아하고 장제이 본명을 붙여가지고 제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좋습니다. 또 제이씨는? 저는 호랑이 이런 별명 좋아하는 호랑이. 것 같아요. 역시 YOLO. YOLO. 박지호님. 아, 네. 박지호님께서 스테이씨는 항상 한 줄로 설 때 윤시은, 제이, 아이사, 수민, 세은 순서로 서는데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선 건가요? 궁금하다. 정해진 겁니다. 아, 네. 역시 공식 대형. 네. 역시 저희도 공식 대형이 있거든요. 네. 네, 딱 순서대로. 네. 그렇습니다. 또 민지님, 아이사님 읽어주세요. 네, 민지님께서 각자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했는지 궁금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름 세 글자. 본명. 그렇죠. 역시 룸메이트. 여기 좀 많아요. 그런. 아, 그래요? 많아요. 아, 그러고 나서 언니 딱 이렇게 붙이거나 이름 본명 딱 해 놓고. 저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저는 누구누구 공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뭐, 공주 프린세스. 또 저는 다 약간 다르게 했는데 수민 언니는 주디. 코케영 언니는 채옹 언니. 야옹 해서 채옹 언니고. 시은 언니는 시금씨. 시금씨. 윤희는 윤자윤. 윤희는 막둥이. 막둥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네. 잘 몰랐죠, 서로에 대한. 우리 네. 네. 아, 아니에요. 아니, 말씀하세요. 말 제가 말 끊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 이름 바뀐 줄 알았어요. 최근에 바뀐 줄 알았어요. 아, 그 이름을 저장했던 네, 이름이 네. 옛날에는 똑같군요. 네.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이사 씨 아까 할 말 하려고 했죠. 아, 네. 그쵸? 저는 뭐 숨. 숨. 뭐 신, 신이? 뭐 센. 장제이. 심장. 되게 짤막짤막하게 딱 귀엽게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을 저장해 두셨구나. 네. 아, 너무 귀엽습니다. 또 시은 씨 하나만 읽어주세요. 오사이로님. 네, 오사이로님께서 저 요즘 매일 멤버들 영상 찾아보고 노래 반복 재생으로 듣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스테이시 멤버들은 쉬는 날 나 자신을 위해 뭘 하나요? 예, 근데 또 쉬는 날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다 데뷔를 하고 나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서 만약에 네. 쉬는 날이 주어졌다!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쉬는 날에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요리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브이로그 같은 데도 보면 그 새해 때 집에 내려갔었는데 부모님께 떡국 만들어드렸거든요. 아, 요리 잘하시는구나. 네. 네. 평은 어때요? 드시고 나서 맛있다고 해주세요. 아, 제가 만들었는데도 맛있어요. 아, 그럼 끝났죠. 다른 분들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평소 쇼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쵸? 쇼핑을 해보고 싶습니다. 쇼핑. 네. 아, 마음껏 갔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분들 한 번씩 이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저는 바다 보러 가서 조개구이 먹고 싶어요. 딱 문득 든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네. 또. 막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잠자기를 생각했는데 시은이 얘기를 들으니까 전 캠핑을 가보고 캠핑 네.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가보고 싶네요. 네, 또 저는 가족들이랑 강릉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강릉 여행을 한번 또 가보고 싶다. 네. 새로운 곳으로. 좋습니다. 우리 또. 저도 원래 혹시. 파워 집순이라 가지고. 에? 제가 파워 집순. 그래요? 네. 넌 집순이에요. 의외네요? 네. 아, 약간 생각 마인드만 YOLO시구나. 네. Alright, okay, okay. 뭐 하루 종일 뭐 누워있기, 하루 종일 게임하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저도 뭔가 다 같이 바다 가기. 바다. 바다 너무 가고 싶다. 바다 가고 싶다. 네. 꼭 이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프릴님, 읽어주세요. 네. 언니들은 이번 활동 목표 있나요? 목표. 있나요? 근데 뭔가 스테이시 분들은 목표 있으세요? 일단 목표는 빨리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좀 해외도 나가보고 싶고 저희는 콘서트도 해보고 싶고 막 너무 막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도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건강하기. 건강한. 이번 활동 때 아무도 안 아프고 건강하기. 맞아. 건강하고 행복하기 그게 네. 최고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만나봤고요. 아쉽지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카메라를 보시고 소감 한마디랑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있으시면 또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시간이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웬디 선배님이랑 네.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에 또 나오고 싶고요. 저희 네. 이제 앞으로 런투유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또 더 덧붙이고 싶은 질문 네. 저희도 오랜만에 또 영스트리트 와 가지고 웬디 선배님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본가 온 느낌이네요. 소스미!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웬디 선배님을 연말 무대나 시상식 때 자주 뵀어서 꼭 나오고 것 싶었는데 네. 오늘 또 나오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네. 선배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니 얼굴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번씩 더 네. 말씀해. 네, 제가 말했어. 네. 네. 아, 제가 사실 웬디 선배님을 너무 친해지고 싶은 선배님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게 되다니 네. 너무나 영광이고 네. 또 오늘 또 많은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멤버들 더 알게 되고 또 재밌게 놀다 간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영스트리트 두 번째인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웬디 선배님 무대 항상 지켜보면서 너무 멋있었다고 감사합니다. 팬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저도 오늘 웬디 선배님이랑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부끄럽고. 사소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하하호호 엄청 웃다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진짜 오늘 너무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빨리 갔는지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저희 런투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또 완전체로 다시 와주셔서 라이브도 또 두 곡이나 또 들려주시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스테이시 멤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시고 활동 화이팅! 런투유 화이팅! 화이팅!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특집 영스쿨 스테이시와 함께했고요. 오늘 이 특집을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써주신 우리 이재연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강력하게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원장입니다. 사실 올해 1월 3일 서민금융 원장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방송입니다. 더욱더 그 첫 방송이 저희가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윈디 영스트리트 공개 방송이어서 처음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이런 이게 아까 좋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고 얼마나 예.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모르실 수 있어. 저는요 영스트리트 DJ 웬디고 또 그거 말고도 레드벨벳 가수 웬디라고 또 합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되신다면은 쉬는 날 레드벨벳 노래도 한번 들어주시면 제어이 때도 이제 곧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소개를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서민금융진흥원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시 말하면 금융 소외계층들의 들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 필요한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된 분들이 결국은 이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네. 또한 자금 제공 외에 이제 금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부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재무 컨설팅을 통해서 그 자립할 수 있는 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보통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제때 병원에 가면 그 빨리 쉽게 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쵸? 재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제때 저희 서민금융원을 찾아주시면 좀 더 쉽게 그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방송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네. 어떠셨는지. 예, 뭐 오늘 뭐 계속 많이 나온 얘기가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 희망찬 에너지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몰랐고 네. 그리고 젊은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에는 뭐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하고 그쵸. 뭐
그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야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오늘 보니까 웬디 영스트리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이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송도 잘 들으시고 계속해서 네. 잘 들으시고 항상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제 그 갑작스러운 일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할 상황이 됐을 때 꼭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을 기억하시고 특히 콜센터 번호 1397번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다른 곳에 여러 군데 50군데에 있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젊으신 분들께서는 그 서금원 웹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요.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홈페이지도 있고 네.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1397 연락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이재영 원장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집 영스스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으로는 스테이시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전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러.